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스티브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며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외교부가 유 씨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네, 그런 판단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재차 소송을 냈습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당시 판결한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유 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국감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10번 이상 했다며 장관이 여기에 대한 방침을 밝혔으므로 지난번에 밝혔던 제 의견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유 씨는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에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씨의 법률 대리인 김모 변호사도 지난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 출연해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해둔 사례는 유 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면서 국제적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